문제는 나비 효과,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입니다. 나비 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는 1961년 브라질에 살고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은 변화가 세상을 움직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나비 효과인 셈이죠. 과거 20년 전쯤인가요? 제가 그 당시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은 나비 효과였고요. 나비 효과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상학자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그는 기상을 예측하는데 다양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그려보게 되었고요. 그때 아주 사소한 입력치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린 것을 보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사소한 차이가 향후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태풍을 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비 효과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카오스 이론인데요. 카오스 이론은 엄청나게 불규칙적인 현상을 잘 살펴보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면에는 규칙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과의 법칙하고 다를 게 없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말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원인에서 콩이 났는지는 몰라도 땅에서 분명히 콩이 났다면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콩을 누가 심었거나 어떤 짐승들이 가져왔거나 또는 바람에 의해서 날렸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땅에 콩이 심어졌기 때문에 콩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신기한 것들도 결국에는 그 내면에는 규칙이 존재하고 원인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영화를 봤을 때 내용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어렴풋이 생각나기에 과거의 사소한 선택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미래를 살던 주인공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소한 선택을 바꾸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로 바뀌는 장면이 또 나오죠. 매우 인상적으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주변에는 경매 투자를 잘 하다가 뜬금없이 주식 투자에 빠져서 장기간 좋은 물건으로 벌어놓은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언젠가 주식이 좋은 것이라고 누구에게 들었을 거고요. 관심있게 그래프도 봤을 것이고 뉴스 화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관심도 가졌을 겁니다. 또는 누구누구의 카페에 강의에서 강의도 듣고 글도 보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역시 또 돈도 벌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어 본 사람이 주식을 떠나지 못하죠. 과거에 이런저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미래의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다시 재산을 날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나비 효과처럼 이 사람은 과거에 가진 사소한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미래에도 여전히 어떤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주식 투자 경험이 아예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경매 투자로 벌었던 돈을 지키거나 더 증폭을 시켜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비 효과는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요.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매우 절묘한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가끔 징검다리 물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개울물을 건널 때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 징검다리에 쓸 돌을 평평하게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왕이면 촘촘하게 놓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멀리멀리 돌들을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죠. 그것은 사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다리를 짚는 그 다리와 다리 사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힘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또 하나의 다리를 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다리의 다리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난 후 돈의 일부 투자금이 회수된다면
그 즉시나 잠시의 텀을 둔 후 또 다른 정상 매물을 입찰하기 전에 중간에 가볍게 거쳐가면 좋은 물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물건을 잡는 것을 징검다리 물건을 잡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투자를 할 때는요. 대부분 하나가 팔리면 그 하나가 팔리거나 그 투자가 돼서 보증금이 좀 나온다고 쳤을 때 그거를 온전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투자의 시기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징검다리 매물, 즉 A와 B로 넘어가기 전에 스몰 A의 물건에 해당하는 물건을 또 샀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행위들을 제가 징검다리 매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저는 남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더 작은 돈으로 큰 성과를 봤던 것입니다. 이런 징검다리 방식은 마치 이제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쉼 없이 투자하는데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경매 투자를 통해서 팔아서 생활비를 쓰거나 팔아서 이제 소비를 좀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갖게 되면요. 징검다리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비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징검다리 물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재테크로서 주식을 할지 부동산을 할지 부동산을 해도 중개를 할지 경매를 할지 경매를 한다면 빌라를 할지 아파트를 할지 단독주택을 할지 투자를 한다면 단기 투자를 할지 중장기를 할지 중장기를 한다고 했다가 단기에 팔고 싶어서 난리를 칠지 말지 1등을 하고 싶기는 하는데 많이 쓰고는 쉽지 않은지 바로 돈이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당장 하면 겁이 나니까 한 달 두 달 있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투자 과정에서 행한 사소한 행동과 여러분이 가진 사소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이유들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요. 또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했던 투자에 관한 말들에 사소한 영향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투자 수익은 물론 여러분의 재산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현실이죠. 여러분이 A라는 물건에 투자를 했다면 그 물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물건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